아, 맞다. 심영 씨 오빠분들도 군대 네, 다녀오셨잖아요. 다녀왔죠. 어떻게 동생으로서 입대하는 오빠들을 볼때 기분이 좀 어땠어요? 진짜 웃긴 게, 네. 왜요? 왜 웃겨요? 자, 큰 오빠 들어갈 때는 진짜 네. 눈물 한 방울도 안 났거든요. 아, 오. 근데 작은 오빠 들어갈 때는 제가 엄청 오열을 했어요. 왜요? 아무도 몰라요, 근데 이거는. 아, 진짜요? 네, 저는 가족들 앞에서 절대 안 울거든요. 아, 맞아, 맞아, 저는 가족들 앞에서 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자존심 상해요. 맞아. 좀 특이한 친구. 그쵸? 전 가족들 앞에 절대 울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작은 오빠 들어갈 때 진짜 혼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. 왜요? 왜? 근데 큰 오빠 땐왜안 슬펐는데 이땐 슬펐어요? 그 오빠는 살짝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좀뭘 해도 좀 불쌍하지가 않아요. 아, 그냥 알아서 되게 척척 잘해서 걱정이 안 되는 스타일? 네, 약간 그냥 좀, 아, 갔다 와야지 약간 이런 느낌. 맞아. 뭔지 알죠?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. 근데 작은 오빠는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좀 안쓰러움. 아, 그런 오빠 있어. 그거네. 아픈 손가락. 그런 아픈 사람들이 손가락. 있어요. 꼭 아, 그럴 수 있죠. 같은 오빠여도 그 다르다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작은 오빠 해병대 갔어요.